매거진 사이즈냐 아니면 리로드 스피드냐인데 보통 뭐 하나요? 매거진 하나요? 아니면 리로드 하나요? 두 발? 두 발 증가? 60발인데 62발 되는 거구나. 62, 64. 매거진이 낫겠지? 재장전은 많이 해봐야 차이가 안 나. 한창을 사는 게 맞나 지금? 애들 폭죽 다치고 난리나. 하루에 천 양씩이니까 뭐 금방 하긴 해. 펌퍼지 나무는 지금 15, 13.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하고 그다음 남는 거. 야, 차이 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풀업을 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노업을 한번 게임 해봐. 아 NG로 안 됐다. 씨. 아 진짜 노업으로 게임을 한번 해봐요. 예. 네. 네, 부탁할게 진짜. 서트로 다 구입 가능하다고? 아 참 씨. 야 그럼 뭐 왜? 그럼 아예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공짜로 하지. 야 람보르기니도 돈 주면 살 수 있어. 아 뭐 물론 그게 무슨 야 게임을 못할 정도의 뭐 차이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게 좀 체감이 많이 돼. 이게 원래 게임이 나노웨이브 암호? NG로 수리를 한다. 보병한테 털리는 걸 방지하려면 이게 낫고 폭격 데미지를 감소시키려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돈 주면 뭐 돈 주면 다 사지. 뭐 못 사는 게 어딨어. 돈 주면 다 사는 거지. 아니 그러한가. 탱크마인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되게 만능인 캐릭터인데 그죠? 안 그래? 엔지니어 진짜 만능인 캐릭터야. 그래 맞는 말이야. 람보르기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티코 타고 다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경쟁을 했을 때 나 이거 뭐 비행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상대랑 싸울 때 만약에 티코로 람보르기니랑 제로백 싸움 한다고 생각해봐. 이길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 거야.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라 진짜 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어시스트 하나도 안 주냐? 야 호버 2랩 하니까 꽤 세졌는데요. 이거 나 사이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씨. 사이드 다 지른다 내가. 사이드 서트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쪽 다 사이드로 질러야지. 그리고 그거 자원 부스터 그거 써가지고 조직 해버려야겠어. 못하게 할까 이거? 우리 거냐 이거? 바이오랩 저 거죠? 해킹했네? 해킹 언제 했지? 서트가
서트가 아 한 달 가지고 안 돼요. 한 달 가지고는 장비 빵빵. 에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두 달? 두 달은 해야 될 거예요. 두 달은 해야 기본적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거 맞출 수 있지 않나. 풀업도 힘들고. 클래스 하나만 잡고 특화시킨다? 그러면 근데 너무 대응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전제 뭐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 한 명마다 하나씩 특화시킨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이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Leave the restricted area immediately. 오, 쉣. 아, 터지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메딕이 필요한 병과는 많은데 아까처럼 진짜 딜러가 한 명밖에 없네. 메딕은 소수가 있어야 이게 효율이 좋아. 한 번에 막 다 나가 죽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싸울 수 있는 인원은 앞에 첫 라인 걔네밖에 안 죽어.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10명으로 그니까 스쿼드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럼 3명만 하면 돼. 메딕은 3명. 3명은 또 좀 많은 거. 2명? 네. 2명 3명. 3명 정도. 3명 정도가 좋겠다. 3333 이렇게 하면 딱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3333. 인필하고 라썰은 이제 취향 차이고. 헤비 셋? 뭐 엔지 셋? 엔지 3명? 엔지 3명 좀 많나? 아무튼. 저거 뭐죠? 처음 보는 건물이다 이거. 우와. 아 여기 원래 이렇게 돼있네 이거. Clear out of that area. 메디그 돈이 잘 벌리긴 해. 근데 난 잘 모르겠던데. 장비를 내가 많이 사서. 그래서 경험치 2배 이벤트 하니까 좀 파수들 많이 이용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한판 붙고 싶은데 너무 멀리 나갈라. 멀리 나가면은 두 마리씩 다닐 것 같고. 저 기지가 보여. 너무 가까운 것 같다. 바이오랩 싸움이 짧진 않았지. 거의 언론 내내 다 했는데. 근데 예전보다 뭐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미리 땅을 먹고 있으면 이게 다시 먹기가 힘들다. 한국 서버는 진짜 순식간에 밀려버리거든요 그냥. 한국 서버는 또 한국인이 또 머리가 더 좀 좋아야지. 강화하니까 데미지가 확실히 체감되는 게 정말 좋게 들어온다. 아 이게 진짜 싫어 나. 예, 굉장히 싫어요. 저기요 좀 착지 좀. 야야. 아 나 왜 이러는 건데 진짜. 아니. 아 개화난다 진짜.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가 문제지? 아니 컨트롤 키를 안 누르는 것도 아니고 왜 뒤집어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 모기를 할 때는 오히려 땅에 너무 잘 부착돼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사이드는 붙질 않아가지고 완전 수평을 유지해가지고 착지시켜야 되나? 완전 수평.
아니 방금은 제가 일부러 컨트롤까지 꽉 누르면서 했거든요. 근데 완전 그냥 뒤집어 버리네요. 헷가닥하고 저한테 키를 안 줬으니까 게이드. 사이드 오래 타는 사람들은 부스터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 터지고 나면 또 하나 또 뽑고 또 뽑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할 거야. You are in a restricted area. 어, 잘 타는 애 보기. 저런 애들 있으면 도움 많이 되지. 도망만 가란 말이야. 나 때리지 말고. 나 많이 아프니까. 야, 뒤에 뒤에 누구야? 서전트 타카타 뭐 저런다니까. 무시, 야, 뭐,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이게 한 번 타고 버리는 거야? 이럴 때 참 잘 얌전히 되는데. 스카이가 다 때린 거 아니야, 방금? 고기양, 나랑 놀장. 야이케이! 저 조졌다리 조졌다. 펄러 도망가야지. 전이 삭제할 때가 있단 말이야. 추가 뭐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이드 이 그 앞에 갈퀴 있잖아요. 이걸로 갤럭시 같은 거 앙 하고 물을 수 있거든요. 상대 이게 모스키토 같은 거. 그 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서버 할 때 제가 삼지창이라 불렀거든요. 삼지창. 이걸 크 하고 물면은 못 빠져나가. 카미가지하기 진짜 제일 괜찮은 게 얘예요. 집게 사이에 크고 물면은, 예, 목에 끼면은 못 나가거든. 집게로 자꾸 무는 거예요.
코를 이렇게 갖고 있듯이 보여달라고? 그거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야, 모기가 작정하고 도망가는데 부를 수가 없잖아. 야, 가서 1대1 신청하러 가자. 하는데 왜 그래? 이게 호버 2랩 찍으니까 그죠? 여러분 제 움직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 아, 아, 달랐죠? 네, 나무에는 안 죽었어. 지금 얼마야? 132원이죠. 다음에 이제 3렙만 찍으면 이제 내가 성능 가지고 투털 버리진 않아. 예. 400원이야 근데. 400원만 하면은 그다음에 스킨도 씌워야지. 우리 까막 오피스는 항공 군단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랜서는 지금 있어야 돼. 랜서 있어야 당분간 버티니까 버팅기다가 사이드하고 리버레이터 운용하는 식으로 가서 갤럭시랑 어디냐 여기? 우리 지역이야? 아 그러네. 아 근데 항공을 글쎄요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어 저거 아저씨. 야 씨 감히 친구를 죽여? 와 지붕에 묻었어. 아 무빙 좋았다. 근데 무빙 좋았다.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2대1이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거의 잡을 뻔했어요. 거의 어? 방금 뭐였지 그거? 이상한 그 자동차 마크가 있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사이드 타는 거 진짜 재밌어요. 이제 여러 해봐요. 해보면 이게 느낌이 다르다니까. 아니면 테란에 항공 좀 모는 분 없어? 테란에 모스키토라 나 1대 좀 하자. 연습하면 되게 도움 되는데 사람들 막 없는 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어뷰징으로 한 섭에서 그런 거 하면 어뷰징으로 걸렸는데 파파라치들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어뷰징 있긴 했어요. 예. 이 근처에 있을 건데 문방 쩔죠? 다시 사이드로 메인 배트 탱크 잡는 거는 좀.
Identified an enemy gunship. Nice. Galaxy. Got an ID on an enemy galaxy. Put up, put up. Nah, 애들 너무 많다. 해야 돼. 대공전, 대공전, 대공전. 하수자 대공전에. 공주 매 리버레이트 했다. 안 됐네 여기. 오. 바이오랩이면 오케이. 엔트 공격당하는데? 한 시간 뒤에? 아니야, 너 너무 늦어요. 나 잘 거야 그때는. 그래서 놀고 있어요. 저 파수들 건십 좀 태워줘. 네, 건십 좀 태워주고 그런 거 좀 해봐요. 파수들 지금 리버레이터를 안 타버릇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몰라 지금. 총으로 보병 때려잡는 정도의 실력이면 많이 늘을 거야. 이거 기총 데미지가 얼마나 되려나? 약하진 않을 것 같은데. 리버레이터가 이 포화에서 살아남는 건가? 오스킵돌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리고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씨 옆에 아! 시발 어떤 놈이야? 내 비행기. 아 근데 소화 이거 화재 진압이 이게. 생각보다 쿨이 되게 기네. 몇초? 55초. 55초면 아까 한참 남았지. 아, 그, 난 일부러 빨리 쓰고 한 번 더 쓰려고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은 안 되네. 이거 신흥을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신흥 리버랑 싸우자. 저 예, 스가 맞아요. 스가. 스가나 대고 아 대공맥스는 저런 스타일 아니고 예. 보통 대공맥스나 팔 저게 팔랑크스는 막 펑펑펑 터지죠. 예. 빛의 몸에다 닿으면은
쿠팡은 좀 아껴야지. 신흥 애들도 리볼 안 쓰더라. 그래, 뭐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신청하시겠다. 그 승부 응해주지. 응해주지! 아씨, 이게 안 되니까 꼬라 박는 거 보소. 너 또 와라, 나랑 붙자. 보니까 나랑 딱 실력이 비슷한데 좋았어. 안그라 경험치 2배 이벤트 때문에 436%라 아까 522%까지 올라가더라고. 남들 1킬 할 때 나 5킬이랑 비슷한 거지. 좋아. 신흥 리버가 제일 똥인 것 같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신흥 리버는 간지가 나잖아. 사이드는 좋은데 간지가 안 나. 크흠. 좀 있으면 에사밀이 얼러 뜰 거예요. 호신에 근데 사람들이 체류를 안 하면은 얼럿이 안 뜨는 것 같더라. 그 거기 있는 쪽에서만 뜨나봐. 인달에 호신 이렇게 열리면 인달 만약에 인달에만 있다 그럼 인달에 뜨는 것 같고. 근데 호신은 왜 버려졌냐? 호신 나름 재밌는데.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호신 보상이 뭔데요? 너의 실력은 인정함.